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한 10분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이고요. 또 내일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도 4시 반부터 오늘 지금 이 복장인데요. 예,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전하는 것이 또 여러분이 대부분 아마도 이 중에 반수 이상은 내일 새벽에 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전할 주제는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린 소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정혼만 했었던 갈릴리 북쪽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영락한 다윗의 후손 마리아이고요. 또 한 명의 여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고모가 되는 것이고 살로메와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친척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죠.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정직했고 또 단순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운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명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상식에 반한다고 일생 동안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마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마리아에 앞서서 역시 이 친척이었던 사촌지간이었던 이 엘리사벳도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집에 그 아이가 생겼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6개월 앞서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이 세례 요한 두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마더와이즈를 수료하고 또 여기에서 아이를 기르는 우리 이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기르고 그들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그 자기들이 원치 않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두 사람은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만났는데 그들의 처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 사는 환경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보통 뭐 세례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무슨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하면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양육을 받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지 아니면 결국 간증을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건지 예, 양육을 하고 나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간증에 아주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삶을 걸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낯선 곳에 와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든 고비들을 겪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때 느끼느냐면은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 사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젊은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러나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멸시받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250km 정도잖아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그중에서도 북쪽 지역에 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왜 사람들에게 차별이나 천대를 받았느냐.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독일 사람들하고는 물론 바이에른 공화국이라는 독립된 그런 지역이기도 했었지만 독일 사람들하고는 약간 이질적인 그래서 바이에른주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거나 아니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살기 때문인가? 아니요. 그 사람들 못 살지 않습니다. 바이에른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입니다. 뭐 교육 수준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은 유럽의 그 역사적인 지형으로 볼 때 굉장히 접경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이동이 심했던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과 대립한 일이 많았을 것이다. 또 여러 그 문화나 왕조나 정체성과 이렇게 교차된 적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확률이 높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은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정체성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계속 지배받고 침투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자칫 멸시를 받기 쉬운 그런 지역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남들에게 해명하기 어려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왜 하필이면 이런 운명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 동병상련을 가져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갔을 때 엘리사벳이 먼저 내 주의 종이 내게 나아오면 어쩜인가 벌써 알아차린 거죠. 아이가 뱃속에서 특별히 더 뛰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모친이 내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55절까지 이르는 그 유명한 마그니피카트라는 라틴어죠. 찬양하다 하는 뜻인데
그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이 마리아의 찬가, 예수님의 어머니 어린 처녀였던 그 마리아가 이 엘리자벳의 그 인사에 답사로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 노래가 이름이 마그니피카트입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라틴은 마그니피카레, 동사형에서 나온 거죠. 그건 내가 주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하는 바로 그 마리아의 찬가에 바로 첫 대목에 동사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독일어로 얘기하자면 찬양하다가 루멘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죠.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그 자랑하는데 누굴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 인간의 운명에게 간섭하는 뭔가 괘씸하거나 뭔가 심술궂은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하루 종일 태양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커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찬양의 본질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찬양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심리학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인간학적으로도 진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이 경험되면요, 그 좋은 일은 커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커진다는 건 뭐냐면요, 뭔가가 작아진다. 전에 있던 것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낯선 환경에 가면 어설프다. 경상도 말로는 서글프다. 그리고 또 뭐예요? 뭔가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건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불안하다, 그리고 두렵다, 그리고 자신 없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환경을 핑계하고 우리 안에 그런 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하는 힘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경이로운 힘이, 그런 지혜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뇌세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뇌세포에 담긴 정보에 의해서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종합적인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래서 구약성경은 그냥 마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의 중심이 되는, 나에게 정체성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나의 자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중심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닌, 내가 알고 있던 두려움, 좌절감, 열등감, 그 다음에 실패의 기억과 그런 부끄러움들, 죄로 인한 수치의 기억들, 무슨 오디푸스, 무슨 푸스, 콤플렉스라고 자꾸 이름을 붙여대는 그러한 것들, 과거의 악몽과 그런 아픔들. 그래서 우리가 감추고 교양을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잠안 오는 밤에 읽는 책 그런 걸 읽으면서 굳이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그녀들은 영락한 다윗의 후손이고 가난하고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남자를 모르고 아이를 가졌는데 모든 사람이 오해를 하게 생겼는, 그렇다면 주홍 글씨를 평생 달고 살면서 뭔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함은 그 주님이 나같이 불행하고 천한 인생을 나를 높이셨구나, 내 안에 그런 기쁨을 담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이 갑자기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면은 다른 것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 나를 늘 자존감을 낮추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한맺히게 만들었던 것들이, 가끔 남편들이 당신은 뭐가 부족한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한두 번 지나면 더 이상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폭발하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슬픔, 아내의 우울, 그리고 그 아내가 생각하는 여자 일생에서 남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행을 시켜주면, 한국을 갔다 오게 하면, 얼굴에 피부 케어를 좀 받게 한다면, 아니면 집을 넓혀준다면, 부엌 시스템을 바꿔준다면,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됐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제가 지금 아내들을 집단으로 디스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없고 그런 것들로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면 불안하면서도 오케이, 그럼 내가 주말을 좀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교회 가서 그런 마음고생들이 좀 없어질 수 있다면 그래 가. 그 대신에 덧붙이는 말, 가서 헌금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그러지만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아이들도 팽개쳐두고 교회 미치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내가 허락해 줄게, 교회 문 앞에까지 심지어 데려다 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순간인가 빠져들죠. 빠져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커져간다는 거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이, 그런 자유함들이, 그런 해방들이, 컴플렉스로 정의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새로운 어떤 생수와 같은 것, 기쁨, 그리고 나를 대신하는 새로운 자아와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생은 렛대의 강을 건너고 이제는 희망 없는 인생을 대리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리아와 엘리자벳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커짐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들은 거기에 별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커지면 환경의 영향력은 아주 작아지는 것입니다. 엄마들끼리 만나도 아이들 이야기, 씨월드 이야기, 남편 이야기, 어디 갔다 온 이야기, 재력 이야기,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가 소득세를 얼마나 더 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작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커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과 그런 빛과 그런 에너지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 도피적인 인간이 되느냐? 제가 우리 새벽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현실에 맑게 깨어있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러면서도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 성경적인 세계관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는 사람들, 저는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인생이나 곱씹고 곱비으면서 겨울밤은 우울하고 길게 보내면서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병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보고 복되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도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마드와이즈를 수리하는 자매님들 안에 주님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랑들이 나는, 예, 당신들도 같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맥주 한잔하고 영화나 하나 봤으면 좋겠어. 예,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 예, 예. 모처럼 여기 왔는데 여행 갈 때는 나하고 좀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나서 할 일 없을 때 당신이 가고 싶은 교회 마음대로 가면 되잖아. 여러분 내면 세계에 그렇게 모르고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그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함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리스펙트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 줄 때 그건 시간을 내서 우리가 무슨 학위 하나 더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인생의 큰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마드와이저를 하신 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집 엄마가 얘기해서 마지못해 들어갔는데 힘들었지만 그런 대로 끝나고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굉장히 평가절을 하시지 말고요. 예,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정말로 자랑할 게 없는 천대받는 지역에 정말 무산계층에 가까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면서 보십시오. 천재적인 작곡가와 음악가들이 앞을 다투어 그녀의 이야기들을 오라토리오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그리고 음악으로 만들고 시로 만들고 또 그들의 삶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도 영향을 미쳐 가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가진 내면에 변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인류 역사를 공부해보면 문화사를 공부해보면 이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에그나티아 도로라든지 아피아 도로라든지 로마 시대에 그 놀라운 도로망들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스위스에도 가면은 자동차 도로도 있지만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산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도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도대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설사 도로를 다시 까느라고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도로가 있던 자리가 반드시 기억됩니다. 생명의 길이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이 그 안에서 점점 커져가게 되기를, 그래서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